단양군보건소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및 통합건강증진, 교육, 은빛 건강 체험, 생활도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단체활동 및 대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어 신체활동 사업 전체가 지연됨에 따라 운동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단양군보건소에서는 실내 운동법을 제공하고 집안 내 생활에 지쳐 있는 군민을 위한 활력 강화 및 보건소 프로그램 소속감 유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음빛 건강 체험생활떡 건강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11월 8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이외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로 신체 활동 교육뿐만 아니라 통합권 강증 진교육도 함께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눈빛 건강 체험생활떡 건강 교실의 통합권 강증 진교육의 내용으로는 만성질환 예방 교육, 노년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샌드위치 만들기, 노년기 구강질환 예방 교육,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를 위한 무드등 만들기. 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한 케이크 만들기 등 다섯 가지 주제이며 몸표기 생활운동 강사를 통해 신체 활동, 교육도 5주간 동반됩니다.